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페이지 25페이지를 보시면 승강기의 주요 장치가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제1장 혼상기요. 감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리고 내리는 권상기. 권상기 종류별 특징 나오고 있어요. 견인식 로프식을 보시면 카와 균형추. 그것이 이제 권상기 전동기에 의해서 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권동식. 그 경우에는 권상기가 통에 감았다 풀었다므로 인해서 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타입이죠. 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권동식 이 경우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통에다 감아서 또 풀로 주물로 인해서 칼을 올리고 내리는 그러한 경우에 단점이 뭐냐 이겁니다. 1. 과하게 감는 위험이 있다. 2. 승강 행정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권동이 필요하다. 특히 높은 행정은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승강 행정 오르고 내리는 길이가 달라질 때마다 또 역시 통도 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 균형치를 쓰지 않으므로 감아 올리는 중력이 커지고 소비전력이 크다. 소비전력이 크다. 자, 그러한 또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상기의 형식입니다. 기어도 방식이 있고요. 기어레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어도 방식, 그러니까 기어드 방식이라는 것은 기어가 시부와 전동기 사이에 기어가 삽입된, 그러니까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겠죠. 기아 이빨이 서로 맞물리면서 이제 가가 오르고 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어드 방식. 전동기의 회전을 감속시키기 위해 기어를 부착시킨 것. 웜기어 또는 헬리컬 기어가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헬리컬 기어가 사용됩니다. 주로 헬리컬 기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림을 보시겠어요. 웜기어를 보세요. 뚱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에 이빨 나와 있는 웜. 다음에 원에 웜에 직선적으로 붙어 있는 웜힐. 이 그림이 이제 이 승강 기능사 쪽에 이제 나왔었죠. 자, 기어드 방식은 시부와 이렇게 카와 균형추가 이렇게 있다면 시부에 이렇게 로프가 걸릴 텐데 이 시부, 주시부에 전동기가 연결이 되는데 시부와 전동기 사이에 기어가 삽입이 된 이런 타입을 우리는 기어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기어드 방식. 기어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헬리컬 기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기열에서 방식. 기열을 C부와 전동기 사이에 기열을 사용을 안 하니까 속도가 빠른 경우에 사용을 하겠죠. 자, 그래서 분당 속도 120m 이상의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컬 기어와 웜 기어 비교를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쪽에서는 헬리컬 기어는 효율이 높습니다. 다음에 웜 기어는 효율이 낮다. 다음에 뭐 소음, 역구동, 최대 적용 속도 이러한 것들을 뭐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롤의 호음의 종류별 특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드롤의 호음의 종류별 특징 이렇게 보면 이 C부라고 한다면은요, 여기에 이제 로프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프가 걸리겠죠. 계략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세 줄이 걸린다면 C부에 루프 세 줄이 걸린다면 홈이 파져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적색으로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루프가 걸림으로 인해서 루프는 정확하게 걸리겠죠. 이 C부 여기에 홈,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C부에 파져 있는 이 홈이요. 이 홈이 V자형으로 파져 있는 것도 있고, U자형으로 파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더컷 형태로 파져 있는 그러한 이제 홈이 있어요. 그러면 1. 도로레 홈의 형상은 마찰력이 큰 것이 좋다. 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가측과 균형치축 이 차이가 난다면 로프가 홈에 이와 같이 이제 연결이 걸쳐 있을 때에 슬립 현상이 일어나겠죠. 가나 균형치 무게가 같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도르의 홈의 종류별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도르의 홈의 형상은 마찰력이 큰 것이 좋다. 그러면 홈의 형상은 V 홈이 가장 마찰력이 큽니다. V자 형태의 홈. 그 다음에 언더컷 홈. 그 다음에 유홈홈. U자형이요. 여기서 U자는 이렇게
이런 U자를 말해요. 대문자 영어의 알파벳 U자. 그림을 그린다면 이것이 유홈입니다. 이 모양이 U자죠, U자. 그래서 이 도로래에 이러한 형태로 홈이 파져 있는, 홈이 파져 있는. 그래서 유홈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얘는 뭐냐 하면 로프를 말합니다. 로프. 자, 그 다음에 언더컷 홈,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것을 말하느냐. 언더컷 홈은 이러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홈이 이러한 형태니까요. 로프가 홈에 이렇게 15홈에 이제 이렇게 걸리는 형태가 되겠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시부의 홈은 언더컷 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도, 자 여기서 이 각도 요 각도 요것은 알파라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U자형 홈보다는 상당히 작지요. 얘는요. 상당히 작아요. 이거보다는 여기서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 로프가 시부에 쉬운 말로 끼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V홈이요. V홈인 경우에는 이러한 타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각도를 보게 되면은 이 각도 알파, 이 각도 이것은 알파라고 했을 때에 이 시부의 로프가 V자형이니까 더 이렇게 꽉 끼이겠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마찰력이 가장 크겠죠.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마찰력이 크지만 또 로프가 마모되는 또 그런 안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현장에서는 언더컷 도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V홈이 마찰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언더컷 홈, 그 다음에 U홈이 된다. 이러한 순으로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26페이지
결혼의 홈의 종류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